자, 그럼 게임 연습합니다. 목소리 큰 쪽이 이기는 거죠? Yes, I am, No, I'm not. 둘 중에 목소리 큰 쪽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럼 발성 연습 다 같이. Yes, I am. No, I'm not. No, I'm not. 네, 다시 한번. 그 소리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저 복도 끝에 있는 저 끝에 방까지 들려야 돼요. Yes, I am. 시작. Yes, I am. 어, 잘했어요. No, I'm not. No, I'm not. 어, 잘했습니다. 목소리 큰 쪽이 이겨요. 자, 다 맞춘 학생에게 선생님이 상품을 드립니다. 오케이. Are you ready? Yes. 어, yes, 이러면 반말이라 그랬죠? 뭐라고 해야 한다? Yes, I am. Okay, good job. Okay, number one. Are you good at swimming? No, I am. 오, 야, 이거는 문제 선택이 잘못됐다. 1번부터 이렇게 답이 헷갈리면 많은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겠죠?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게임을 하실 때 요령은 이렇게 손을 드십니다. 이렇게 Yes, I am과 No, I am not이 이렇게 혼동될 때는 혼조를 이룰 때는 이렇게 게임의 중지 증기를 선언하고 자 손을 들어보세요. Raise up your hand. Yes, I am. Yes, I am.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 2, 4, 6, 8, 10, 12, 14, 16. 오케이. 16. No, I'm not. Raise up your hand. 정답. No, I'm not. 예, No, I'm not입니다. 오케이. 예, 애들의 심리 속으로 빠져 들어가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No, I'm not 쓴 학생들 기분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Number two. Are you good at chatting in English? No, I'm not. 또, 네. 아, 이 강한 개성. 예, 강한 개성입니다, 지금. 그죠? 아, 예. 자, yes, I am. Raise up your hand. Okay. Thank you. No, I'm not. 어, No, I'm not. 정답입니다. 아, 영어 선생님께서 영어로 채팅을 안 해보셨다, 이겁니까? 그러면 잠시 뒤에 하실 겁니다. 세 번째. Are you good at making 부침개? No, I'm not. No, I'm not. 네, No, I'm not. Okay. 어쨌든 목소리 큰 쪽이 이기는 거거든요. 네, No, I'm not. Number four. Are you good at dancing? No, I'm not. 누가 Yes, I am not이라고 그랬어? 누가 흥분했어요, 지금? 네, No, I'm not. 그럼 잘하는 게 무엇일까? Number five. Are you good at taking pictures? No, I am. Yeah, yes, I am. Oh, raise up your hand. Yes, I am. 어, 정답. Yes, I am. 마지막입니다. Are you good at playing computer games? Yes, I am. 누가 또 Yes, I am not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애들이 이 과자 하나 먹는데 긴장을 해요. 이게 저는 땅콩 과자 이런 거 하나씩만 주거든요. 저 비싼 거 안 줍니다. 대신에 얘들아, 왜 하나만 주냐? 그 장 보러 가기가 힘들어서 그래. 니네들 길거리에서 만나면 선생님 뭐든지 다 사줘. 아이스크림 뭐 선생님 부르기만 해. 그럼 먼저 그 애들 만나면 피해가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애들은 그 땅콩 과자 하나에 선생님이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 고스톱 점씩짜리 치나. 점점짜리 치나. 나중에 쓰리고에 피박 맞으면 똑같이 아파. 그러니까 요거 한 개씩만 탁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 대목에서 다 맞은 학생은 빙고라고 외치도록 합니다. 이건 빙고는 아니지만. 다 맞은 학생 손 들어보세요. 예, 안심해도 되거든요. 이게 여섯 문제면 맞을 확률이 상당히 낮죠. 한 개 틀린 사람. 오케이, 한 개 틀린, 어, 한 개 틀린 학생 두. 그러면 진짜로 이제, 네, 선생님. 한 개. 근데 여기 또 이렇게 칼라 땅콩 과자를 이용합니다. 뭐 어떤 재미? 골라 먹는 재미를 준대요. 네. 자, 근데 이거 다 한 분만 드리면 그렇고 대표로 한 개씩 또 드세요. 저는 수업 시간에 이걸 끼고 삽니다. 제 역할은 끊임없이 리워드 하는 겁니다. 오, 잘했네. 잘했어. 어, 그림 사전 다 끝났어? 선착순 10명. 어? 워크숍 다 푼 사람 열 선착순 열면 한 개씩 쭉쭉 제 역할은 리워드 리피티드 리워드 끊임없이 애들에게 보상해 준다. 그러나 비싼 거는 안 되죠. 저렇게 네. 자 선생님들 요거 게임 이해하셨나요? 네. 교과서에 있는 거 1, 2, 3, 4번 그냥 이용하고
한 두세 개 정도만 애들이 몸살 될 거 한 두세 개 정도만 추가하시면 애들이 나중에 선생님 오늘은 뭐 없어? 사이코 게임 없나? 이게 매일 그래. 재밌어서 아주. 네. 여기 이제 이름하여 사이킥 게임. 사이킥 게임. 근데 아까 좀 이상한 게 영어로 채팅하는 채팅 잘 하십니까? 했는데 이건 노암낫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어로 채팅 잘 하셔야죠. 네, 거기 이 자양영어에 오셔서 말하는 챗, 맨 아랫부분에 말하는 챗봇이 있습니다. 그러면 헤드셋을 끼시고 이제 쓰기 애들에게 쓰기 숙제를 냅니다. 그러면 얘들아 채팅을 해보고 싶은 학생은 자양영어에서 말하는 챗봇하고 채팅을 해서 20쌍의 대화를 복사해서 올려놓렴. 해석해서 올리면 더욱 좋고. 이렇게 숙제를 냅니다. 그럼 헤드셋을 끼시고 말하는 챗봇 로렌과 채팅을 해보세요. 새 창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기하시지만 늘 제가 구성을 늘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여기다가 선생님들께서 영어로 그럼 뭐 하이 하겠죠? 총각 선생님들은 이거 괜찮은데 그 저 유부남 선생님들은 이거 사모님 앞에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이 남자가 이제는 외국 여자랑 채팅까지 해줄 수 있어요. 채팅 로봇입니다. 네, 애들은 꼭 이 대목에서 선생님 뻑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거든요. 네, 이거는 어차피 예견되는 이야기인데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애들에게 아, 그래, 한번 해보렴. 이런 여유를 가지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나? 네, 이렇게 말했죠? 왜 그렇게 너 비열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선 이런, 이걸 꼭 해보고 싶거든요.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야 긴장이 좀 떨어집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채팅 로봇이거든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을 복사해서 게시판에다 올려놓아라. 해석을 해주면 더욱 고맙다. 왜냐? 중생을 위해서. 네, 저는 이렇게 애들이 채팅을 하고서 올려놓으면 이렇게 점수 주고. 아, 놀랍죠? 지금 조회수가 정일이라는 학생은 36회, 신동준이라는 학생은 24회. 그 이 아이들이 영어 여름방학 내내 이 영어에 놀고 있어요. 친구가 채팅로봇하고 채팅로봇 채팅한 거 들여다보고 놀고 이 전부 한바탕의 놀입니다. 그럼 하나의 거를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이 학생은 뭐 영어가 아주 탁월한 학생이 아니라 보통의 학생입니다. 보시면 Hi, Lauren, but hi there. Tell me more about your, my habit. Listen to music and singing. 예, 보시죠. 지금 문법이 맞질 않죠? 내 취미는 음악 감상하고 노래 부르기는. 근데 이 아이는 거침없이 대화를 하고 상당히 즐거워했어요.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어를 잘하고 좀 꼼꼼한 애들이 두려워하는데 얘는 거침없이 막 이러고 막 서로 대충의 실수를 서로 용납해지고 완벽하게 채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이 교사보다 더 바쁘잖아요. 그죠? 그 외국 학생하고 채팅을 시킬래도 시간차 때문에 안 되고 안 됩니다. 채팅 로봇하고 실컷 놀아라. 채팅으로 검색하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잠 안 오는 날 얘들아, 장안 오면 얘하고 채팅해. 그게 숙제야. 애들에게. 선생님들께서도 밤에 25도 넘으시면, 얘하고 한번 채팅해 보세요. 한 시간은 뚝딱 갑니다.